사람이 물리적으로 가진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신화에 나오는 초인적 힘을 가진 헤라클레스가 아니고선 사람의 물리적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무엇인가 빼앗는다란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권력만을 손에 쥘 수 있다면 그가 누구든 어떤 상대이든 가진 것을 뺏고 파멸시킬 수 있다. 비록 그 권력을 쥔 사람이 여성일지라도 그 힘은 막강하며 두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 대통령의 정식 직책도 없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온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물리적 힘이 없는 여성이었다. 대통령이란 뒷배를 이용하여 주변에 기생하며 사익 추구에 몰두하는 무리들과 뜻을 맞추었기에 가능했던 힘과 권력. 최순실은 비록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와 함께 그 오랜 시간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검은 돈을 쓸어 모았던 사람들 모두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 과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을까? 최순실은 비선실세 당시 문학계, 체육계를 이용했으며 가장 많은 비자금 축적을 위해 활용한 곳이 관세청이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은 윤석열 팀장을 필두로 언론에 대고 관세포탈, 밀수 등을 자행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최순실 일당이 축적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천문학적인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동조하고 일조했던 사람들, 당시 관세청 공무원들, 그리고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들, 식약처, 검역소, 경찰, 검찰 등에서 과연 얼마나 관련자들이 문책을 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을까? 그들이 정치권의 도움 없이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해낼 수 있었을까?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갔으며 왜 당시 수사검찰은 비자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했을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은 당시 검찰 출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었다. 그리고 그들을 수사한 사람들은 윤석열 수사팀장 총괄을 필두로 당시 사건의 핵심인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추가 지원금 관련 등 기업 사건 전반은 한동훈 검사가 담당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 담당을 한동훈 검사가 했었다는 것이다. 실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저들이 처벌받은 것은 어떠할까?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으며 관세청의 조직적 관여로 엄청난 비리 문제를 일으켰던 천웅욱 전 관세청장은 단 한 차례의 기소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옷을 벗고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으며 유명 로펌의 한 관세법인 회장으로 영전되어 있다. 몇 명만 꼬리 자르기로 끝나버린 사건. 왜 독일 검찰이 당시 독일에서 찾아낸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 차명 비자금 관련 압수수색 자료들을 한국 검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넘겨줄 수 있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당시 수사실무 한동훈 검사는 삼성이 최순실 독일법인에 보낸 35억과 삼성의 각종 지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일까? 매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삼성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특정 재벌이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언론을 장악하며 수많은 언론의 광고를 무기로 기사 보도와 사설의 논조를 좌지우지하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삼성.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임제이다.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은 유한하다. 특정 권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물질 앞에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가 경찰이든 검사이든 판사이든 사람에게 국가 강제력을 이용해 인신을 구속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보유한 집단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돈의 유혹 앞에 그들이 휘두르는 국가 권력은 국가 폭력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곳, 우리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들어봤다. 삼성은 자신들의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 나라 역사, 역대 정권에서 잘 보여주었다. 일반 시민들이 아는 것이 전부일까? 툭하면 터졌던 삼성 관련 비리 사건들,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이 월급만으로 수억, 수십억, 심지어 몇몇은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을 누릴 수 있을까? 삼성은 그가 누구든 권력을 가진 자라면 접근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이며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그 권력을 이용할지 분석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누구에게 접근할지도 아는 듯 보인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허상이고 가상일 수 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철거되어 사라진 호텔 건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열린공감TV는 당시 해당 호텔에서 근무했던 사람들과 다양한 제보를 통해 전개 과정의 퍼즐을 맞춰보았다. 김명신, 그녀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2001년 후반부터 또는 2002년 초반부터 2003년에서 4년 초 무렵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는 줄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찾는 VIP만을 상대하던 일명 에이스였다고 한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담당 웨이터 중 한 명인 석 씨에 의하면 그는 수입 외제차 판매원을 했었는데 당시 알고 지내던 권호라는 BMW 수입차 판매 대행회사 사장을 손님으로 그녀에게 소개해준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의 또 도스가 되었다란 소설 같은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여하간 그녀가 그곳을 다니던 2003년경 엄마 최은순 씨가 정택태 씨와의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그녀는 이 일을 해결해줄 막강한 뒷배가 필요했을 것이다.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사주였던 조남욱 회장의 눈에 띄어 소위 수발비서로 발탁돼 호텔 내 전시장을 이용해 여러 전시를 하기도 했던 그녀는 조 회장이 베푸는 각종 연회에 초대되어 여러 사람들을 소개받는다. 그중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양재택이라는 유분한 검사와 인연이 되어 동거를 시작한다. 이때부터 줄리는 그 일을 그만둔 듯 싶다. 여하간 2004년경 두 사람은 수차례 장기간 해외 미래여행을 떠나거나 당시 양검사의 본가인 양평까지 찾아가 양검사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 할 정도였다란 제보까지 쏟아지니 줄리는 양검사에게 많은 공을 들인 듯 싶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열린공감TV 업로드 영상 단독 특종 라마다 르네상스 줄리 추석 특집 그녀들의 과거편을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그해 2004년경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세운 서초동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3층에 둥지를 튼다. 본격적인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관련 내용 또한 열린공감TV 업로드 영상 초호화 서초 아크로비스타에는 누가 살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았던 펜트하우스 편을 보시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둘이 본격 살림을 차리기 이전인 2002년에서 2003년경 무렵 줄리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 볼케이노 VIP 고객들 중 한 명을 점찍어둔다. 그는 공중파 유명 아나운서였으며 서울대 경영학 석사이고 동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다. 그의 학교 동료와 지인들 중 전형직 유명 판검사들이 즐비했으니 그가 얼마나 쓰임새가 있고 마당발이었는지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줄리는 양재택 검사를 통해 엄마의 송사와 각종 이권 관련 일들을 해결하다가 여러 복합적인 일로 양검사가 옷을 벗자 2007년 초 라마다 르네상스 조 회장을 통해 또 다른 검사를 소개받는다. 그가 현 검찰총장 윤석열이다. 둘은 이미 여러 차례 조 회장 연회를 통해 익히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자신의 선배인 양검사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도 알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하간 둘은
양검사와 동거했던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살다가 같은 아파트 17층 펜트하우스로 2010년경 거처를 옮겨 동거에 들어간다. 어떻게 당시 분양가만 22억, 실거래가 50억이 훌쩍 넘는 총 14가구만 살고 있는 최고급 럭셔리 펜트하우스에 8억 5천 정도로 전세를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것일까? 게다가 삼성전자가 무슨 일로 양검사와 동거하던 아파트에 7억이나 전세 설정을 해주고 그 돈과 일부를 합쳐 17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던 것일까? 문제는 2008년경부터이다. 이때 윤석열 검사는 세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검사였다. 일명 BBK 주가조작 범죄 혐의 특별파견검사 팀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줄리도 김명신도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2008년 10월경 김건희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와 맞물려 그녀의 회사 또한 이름을 바꾼다. 보잘것없었던 조촐한 이벤트 회사였던 그녀의 회사 이름은 여러 사명과 회사 위치를 바꿔 2008년 당시 코바나 컨텐츠라는 대형 전시 대형 업체로 탄생된다. 자, 그럼 그녀의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는 최종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서초 아크로비스타 3층에서 양검사와 동거하고 같은 아파트 17층으로 윤석열과 거처를 옮겨 동거했던 그 아크로비스타 지하 A, B, 102호에 코바나 컨텐츠가 운영 중이다. 이 당시 그녀는 윤석열 검사와 동거하며 분명 누군가의 소개 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삼성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에게 전세 설정을 거액에 해준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김명신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이름과 동명인 김건희로 개명한 것도 석연찮기 때문이다. 삼성이든 김건희 씨든 어느 쪽에서 먼저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며 이에 중간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대형 전시를 유치하기 위한 얼굴 마담이 필요했을 것이다. 김건희 씨는 줄리로 활동 시 염두에 두었던 SBS 아나운서 출신 김범수 씨를 상무이사로 코바나 컨텐츠로 영입하기에 이른다. 김범수 씨는 정재계에 상당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발이었다. 그에게는 둘도 없는 형제 같은 지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 영화배우인 이 씨의 남편인 정 씨이다. 정 씨는 자산만 2조 가까이 추정되는 방산업체 항공의 회장이다. 대한민국 군납 방산 산업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 삼성테크이고 한국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회사는 예전 율곡 대형 군납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당시 고위 예비역 장성 이원희 씨는 징역 5년의 추징금 1억 6,871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반해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홍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삼성테크도 국내 방산 13개 업체들과 함께 단합하여 원가 과다 개선 등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대형 로펌과 수사검찰은 전현직 선후배로 얽히고 설켜 있었다. 결국 해당 사건도 몇몇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바로 삼성의 힘이다. 이 무렵 삼성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여러 일들을 진행 중이었고 이에 분식회계 등 엄청난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현직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 중 삼성 장학생 출신이며 그룹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한 보험이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범수 아나운서는 재혼을 했다. 재혼 당사자가 바로 영화배우 이 씨와 남편 정 회장의 자녀 돌잔치에서 만난 사이이다. 당시 해당 돌잔치에는 가장 가까운 상위 0.1% 로열 패밀리 지인 소수만 초대받은 자리였다. 그 자리에 온 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엄청난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를 통해 정원 회장과 연이 되었거나 그들 그룹을 통해서 정재계 거물들을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김건희 씨가 혜성 같은 존재가 된 것은 이렇게 시작된 인연을 발판으로 국내 저명 인사들이 포진된 고급 사교 모임인 월단회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 시작된다. 월단회는 월단평이라는 중국의 옛말서 따온 이름으로 한국 문화예술계 최고의 마당발인
김종규 삼성출판 박물관 관장이 2011년에 만든 사교 모임이다. 회원 가입 대상은 경제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들로 엄선하여 받는다. 멤버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훈 위키트리 대표, 특히 김행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은 공훈 위키트리 대표와 공동대표로 코바나 콘텐츠가 진행한 전시회에서 김진규 과장을 여러 차례 만났다. 2013년 위키트리가 주최하고 코바나 콘텐츠가 기획한 점핑 위드로 오브 필립 하이스만 사전전 개막식에 김행과 김 관장이 참석했다. 2016년 르꼬르 비지의 서울특별전 개막식에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월단의 회원들이 해당 전시회에 단체 관람한 바 있다. 김행은 김건희와 오래된 절친이자 지인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삼성 회장의 이름으로 똑같이 개명을 하고 삼성이 만든 고급 사교 모임의 회원이 되고 삼성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에 적극 거액을 후원해주기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전시계에 삼성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대형 전시들을 잇따라 유치한다. 이 정도 규모의 블록버스터 전시를 유치하려면 대한민국에서는 삼성 리움의 홍라이 씨, 즉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내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 한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를 전면에 내세워 앤디 월 위대한 세계전을 필두로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 불멸의 화가 반고흐인 파리, 마크 로스코전, 르꼬르 비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 대형 전시들을 유치하기에 이른다. 삼성은 해당 전시들의 수차례에 걸쳐 거금을 후원했다. 그리고 그곳에 삼성그룹 홍라이 리움 전 관장도 초대된다. 김건희 씨는 김범수 씨에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려 했을까? 노도봉 씨 증언에 의하면 2011년경 자신 소유의 당시 7억 상당의 중구 신당 3동 남산 스카이 아파트를 김건희 씨의 엄마인 최은순 씨가 노도봉 씨 추모공원 엠파크 사업에 필요한 자금 5억을 빌려주기로 하고 우선 약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은행에 이어 2순위로 담보 설정해 놓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은행에서 경매로 내놓자 그것을 낙찰받아 차액 3억을 노도봉 씨에게 주고 그 아파트는 김범수 씨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노도봉 씨는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질 않았다. 그렇게 최은순 씨는 김범수 씨와 모친과 함께 동행하여 실제 해당 아파트를 살펴보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최종 그 집을 경매 낙찰받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노동봉 씨는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했다고 분을 터뜨렸다. 그 김범수 아나운서 어머니하고 네. 제 집 있잖아요. 남산 스카이 아파트 네, 네. 그 집을 최은순한테 담보로 해가지고 저 돈 2억 4천 쓰고 3억을 주기로 했거든. 네. 그런데 그 집을 자신이 네. 경매를 받아가지고 증권서 준다고 그랬거든. 2012년 3월 대검찰청 강당에서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씨는 결혼했다. 당시 부조금을 내기 위한 줄이 회관 밖에까지 길게 들어섰었고 그 중에는 삼성 직원들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특수부 칼잡이로 유명한 윤 총장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대관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벤트였을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청거되었던 시점부터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은 사이에 4개 사 정도였던 협찬사가 갑자기 16개 사로 협찬 계약이 늘어났었다. 이 일로 최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검찰에 고발됐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관련 16개 기업 협찬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코바나 콘텐츠는 사회적 통념상 갑의 위치에 있는 협찬 대기업들에게 2019년 7월 8일 개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협찬 계약들의 구체적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도 포괄적인 부정청탁의 혐의를 더욱 짙게 했다. 대중에게 김범수는 엘리트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 석사 취득, 게다가 공중파 아나운서 출신이다. 그동안 많은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뢰받은 이미지를 쌓았다.
2001년 11세 연상의 강모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돌연 SBS에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독립했었고 2008년 이혼하고 그해 그는 코바나 컨텐츠 상무이사가 되었다. 지금의 처는 유명 여배우 돌잔치에서 만난 큐레이터 출신 여성과의 재혼이다. 코바나 컨텐츠 부사장에 오르며 그는 앞서 말한 여러 대형 전시에 도슨트, 전시작품, 작가 전시 전체 구성을 관람객들에게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람으로 가장 선두에서 실제 해당 전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즉, 코바나에서 전시한 해당 블록버스터 전시들은 거의 대부분 김범수 씨가 기획하고 진행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김범수 씨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로 또 방송인으로 인생 제2막을 펼쳐나갈 꿈을 꾸었을 것이다. 김건희 씨는 기업 후원 등만을 담당했을 공산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건희 씨는 어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전시회를 성공시킨 비결에 대해 김 대표는 철학이 없으면 문화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 수익만 생각해서는 생명력이 짧고 유치해진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돈을 쫓아 치사해지지 않고 폼나게 자랑할 수 있는 전시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었다.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코바나 콘텐츠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메르스 때도 수만 명이 관람했던 블록버스터 전시를 이끌었던 코바나가 코로나라고 못해낼 일이 있을까? 현재 김건희 씨의 서울대 학력에 기입되었던 자신의 페북은 모든 흔적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으며 모든 SNS 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글들이 지워져 있다.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홈페이지 역시 초기 화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또한 어느 날부터 김범수 부사장도 코바나 콘텐츠를 떠난 것으로 열린공감TV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리고 그는 현재 한 종편 아침 방송에 MC로 활동 중이다.